네, 자, 두 번째 시간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아이고, 바로 인사. 아, 네, 물러가겠네. 아, 네, 드셔도 될까요? 네, 오늘. 네. 네, 지금 물이 많이 없어서 네, 빨리빨리 드셔야 돼요. 아껴 먹겠습니다. 네, 네. 아, 저번에 사실은 저희 파트장님이 월요일 날 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네. 그때 어떻게 왜 못 오셨죠? 아, 네. 요즘에 워낙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또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네, 물론 PCR 검사까지는 못했는데. 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요.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좀 조심하자 뭐라는 측면에서 네. 네, 며칠 있다 나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위원님도 많이 아쉬우셨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으셨거든요. 월요일 날 보고 싶었던 위원님 못 뵙게 됐다. 많이들 아쉬워하셔서 저희도 네. 사실 너무 아쉽다. 위원님 찾는 분들이 많으셨을 건데 했는데 사실 오늘 또 나와주셨으니까 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많은 인사이트, 많은 생각들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혹시 어떤 주제 관해서 얘기 나누면 좋을까요? 오늘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시장을 보면서 뭐 저희가 글로벌을 보고 있긴 하지만 국내 이야기를 사실 더 펀드매니저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네. 기사 내용도 없는 이 제목의 기사 때문에 한국 시장이 이렇게 얇은 수급을 갖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을 때보다 가격이 이만큼 하락하고 나면 주식시장을 버티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엔 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를 봤고 그 가운데서 질서 있게 변하는 가격의 변화들 같은 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 다섯 가지 이야기 정도를 드렸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배경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나타나는 반작용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랑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위험을 회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정을 맡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큰 거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부적인 이야기에서 솔직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도 작년에 시장을 제가 생각한 대로 못 갔던 그림들을 여러 차례 겪고 난 다음인데 그래도 저는 또 소신 있게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왜 분명 복원 가능한 조정임이 맞아 보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크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이게 네.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중간중간에 네. 반문을 하셔도 좋고 아마 제가 이해를 하면 저희 구독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네.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인데 가격 부담이죠. 가격 부담. 네. 네. 아까 오기 전에 밖에서 봤는데 떨어지는 칼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 들어갈 가격대인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가열의 양상이나 비싼 밸류를 받다가 어디까지 하락하게 되면 그게 바닥이 아니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두 자리 이상이 되게 되면 내가 한 달 이상의 투자에 시계열을 가져간다면 이번 달이 아니라 3개월, 6개월의 흐름을 가져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분할의 매수가 합리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바닥을 맞추는 기신 같은 영역이나 시내의 경지에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밸류에이션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작의 시점에서 기술적인 지표들을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가 그간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나스닥의 기술적 지표예요. RSI가 기술적인 부담감들을 보는 대표적인 지수고요. 네. 그 표준 편차 아래 위에서 주가의 변곡점이 항상 나왔어요.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가 주가의 큰 스윙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요 구간이 아, 저기 동그라미 구간 네. 어디까지 빠졌었냐면 이게 팬데믹 때 우리 모두가 패닉 셀링을 했던 시점보다 기술적인 부담감이 더 급격히 하락했던 거죠. 그리고 과매도 영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는 건 아주 객관적인 지표에서 RSI가 30포인트 이하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술적인 부담은 상당 부분 경감됐다. 뭐 흔히 죽은 고양이의 반등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악재가 아니라 작은 호재에도 주식을 사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구간까지는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빠진다? 뭐 반은 맞는 이야기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내러티브를 갖고 올라왔던 주식들, 뭐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익이 안 나오는데 매출 성장만으로, 저는 제 경험에 PSR이나 PEG, PEG라는 주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매출 대비 시가총액을 보고 막 이러면 이때는 이제 버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종목을 가려서 봐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펠로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업들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만큼 빠졌냐는 거고, 이 점은 그래서 얼만큼 복원됐냐라는 거예요. 저 점이 복원되어 있는 위치구나. 그렇죠. 네. 근데 엄청 큰 가격 조정이 있었죠. 밑에 차트가 더 재밌는데, 나스닥의 PR은 얼마 빠진 게 없고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팡이라는 주식들, 빅테크라는 주식이 워낙에 견고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업종 중에서 고점 대비 50%가 하락한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은 저게 이제 빅테크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소유 중소형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그걸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차트는 이제 저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결국은 과도한 성장에 대한 가치를 맞는 애들은 의미 있는 가격의 조정 거쳤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적정 밸류에이션. 금리가 밸류에이션의 전부가 아니에요.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마켓이에요. 우리가 적정 PR을 볼 때 이익의 성장, 그리고 금리의 레벨대들, 그리고 위험의 프리미엄 같은 걸 봅니다. 위험을 극도로 선호하는 구간에선 이게 이제 회사채의 스프레드 같은 걸 보는 건데, 뭐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건데, 각설하고 저희가 보는 적정 밸류의 하단이 18.5배 정도가 나왔어요. 18.5배. 근데 이게 적정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장이라면 이 정도가 가격의 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저희만의 분석이 아니에요. 미국은 대부분 비슷한 밸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EPS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밸류의 저점 상단을 줘서 밴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S&P PR이 뭐 18배나 21배 정도 기준에서 4000포인트 중반대에서 5000포인트 정도로 글로벌 IB들이 다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올라온 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구간이 애널리스트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락바텀. 락바텀. 네. 이게 부셔지지 않는 바위가 아니라 맞으면 그 아래의 하락폭은 시간이 경과되면 복원이 가능한 정도의 가격된 거죠. 그게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저는 PR 18배 이상으로 내려잡긴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20배 정도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차트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차트가 작은데, 보통 EPS는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18배를 줄래, 19배를 줄래, 20배를 줄래, 이렇게 밴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주가가 움직이는. S&P 기준으로 4,500-600포인트 정도면 올해 글로벌 IB들이 5,000포인트 밑으로 낸 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기대 수익률 1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근데 이게 한국이라면 너무 죄송한 이야기인데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죠. 외국인들의 수급의 스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나 기업의 건전성들이나 이런 것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마켓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가능 영역대에 들어왔다는 건 부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통화정책이에요. 한번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집니까?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네. 주가가 오릅니까? 그거 모르겠네요, 정말.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네. 회색선이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남색선은, 남색음영은 금리를 인상했던 구간이에요.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구간에 주가가 올랐습니까? 매번?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주식시장이 안 됐냐고요. 잘못된 표현이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우측 차트가 되겠죠. 금리 인상을 전후로 한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번은 과거랑 다르냐? 그럼 이런 질문 하세요. 야, 이번에 팬데믹 때 금리 내렸을 때 주가가 얼마큼 올랐는데 무슨 헛소리야? 이번엔 달라? 네, 그때는 결과론 조금 달랐죠. 가정론 쪽에서 가장 큰 건 팬데믹이 야기했던 천문학적인 유동성과 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10여 년 만에 강한 주도주가 만들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금리 하나로 강세장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기 되게 어렵죠. 또 욕먹을 이야기 하나 하면 3월 이후가 되면 연준이 시장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큰 의미를 못 가질 거예요. 시장은 구간별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측 차트 한번 보시면 금리 인상 이 전후에 주가의 레인지를 회색 음영으로 그려본 거고요. 노란색 선이 평균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공부하자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에서 뭐가 틀리고 맞고를 봐야 되는데 과거보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 보이는 건 맞고 주가의 조정폭이 큰 건 맞죠. 그러면 과거처럼 금리가 인상되고 3월이죠.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어요. 3월 중순에 그러네요. FMC가 있으니까요. 예. 그 뒤에 그러면 과거의 궤적과 유사한 관점에서 복원이 나올 건지는 조금 합리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과거랑의 다른 뭔가의 특별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풀렸잖아 이야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야 그래도 금리가 너무 튀면 시장이 부러지지 않아? 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 그것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차트도 이걸 아마 저랑 같이 강의를 이렇게 듣지 않으시고 보시면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될 텐데 같이 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하나는 고점 대비 상승 하락폭을 적은 거고요. 하나는 저점 대비 상승폭을 적은 거예요. 근데 고점 대비 상승을 한 거는 남색선의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난 2년 대비해서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색선은 주가가 고점 대비 얼만큼 빠졌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관관계를 만들어 보면 금리가 저점 대비 200bp 2% 정도 올랐을 때 시장 약세장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는 금리 하나만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금리가 워낙에 중요하다고들 하시니까 네. 그렇게 보면 올해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2.4, 2.5% 정도까지 올라야죠.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티핑 포인트가 돼서 시장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넌 그렇게 보냐? 아니, 저 올해 금리가 2% 중반대까지 10년물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랑 크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달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길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제가 계속 시장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고요. 근데 연준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죠. 근데 연준은 과거랑 크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림을 보시면 물가를 전망하는 주체들이 다양한데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물가를 전망을 해요. 그게 뭐냐면 노란색 선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산출되냐면 국제금리에서 물가채 금리를 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네. 물가가 오를 것 같은 채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수요가 그렇죠. 막 몰리니까 네네. 물가채 금리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차이가 미래 물가를 전망하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되는 거죠. 근데 연준은 이게 딱 2% 이상 올라왔을 때 긴축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감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마이너스 물가였던 세상이 3%, 5%, 10%씩 오른대라고 생각하면 실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임금을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노동자들은. 그리고 도매상들은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지금 뭐 할까요? 지금 사재기를 하겠죠. 지금 사재기를 해서 물가가 오르고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중간 마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나머지 국가들이 반도체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연준이 가져가야 되는 건 물가의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과 사실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들인데 강력한 시장의 경고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선 후보들의 이렇게 그 토론회를 보니까 네. 가장 우수한 장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적을 통제하는 장수가 뭐 그렇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나요? 기호 1번이셨던 것 같아요. 기호 1번. 네. 근데 뭐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연준도 비슷해요. 연준이 가장 잘하는 스윙은 뭐냐면 적절한 시점에 돈을 풀고 좋아서 시장을 안정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장을 흔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연준이 팬데믹이 나오고 전례 없이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이 했던 코멘트에 20%도 안 풀었어요. 자기들이 풀 수 있을 거라 한 금액의 20%도 안 풀었다고요. 아, 그래요? 그 돈은 뭐죠? 시장이 푼 거죠. 그래서 정크본드들까지도 시장이 매수에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금리 상승을 통제했던 거고 자산 매입을 적게 하진 않았지만 더 큰 규모로 할 거라는 기대감의 중지를 만들면서 연준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적은 돈을 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켰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준이 이번 1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회의록에서도 좀 많은 걸 느꼈는데 지금 구간에서 연준은 우리가 어떻게 양적 축소를 할 거다 금리를 50bp를 인상할 거다 이런 코멘트가 의사록엔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시장이 만든 컨센서스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이 차트 제가 지난주에 그렸던 거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항상 금리나 고용이나 경제가 좋아지는 구간 자산 가격의 버블이 있는 구간에서 이렇게 금리가 오를 거라는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져요. 하지만 이 구간에 들어서서도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의 행보는 빠르지 않아요.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죠. 베이비 스텝.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시장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저 20년은 많이 빠졌는데 저거는 자이언트 스텝인가? 이때는 이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훨씬 더 큰 규모의 금리의 인하와 양적 확장을 한 거죠. 그러니 시장이 이때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장 전망가들이 그러니까 저는 주식쟁이에요. 저는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주식의 방향성에서 결정을 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이 하는 이야기와 연준이 하는 이야기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반영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예요. 뭐 시장의 기대감보다 낮아질 거여가 아니라 시장이 우려하는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더 현저하게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져있는 구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 나름 용기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 7번 통화정책을 회의를 하는데 6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반영을 해버렸어요. 내년까지 한 8번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한 변화라는 거죠. 주가나 금리에 묻어있는 변화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갈까라는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아요. 50bp를 인하한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면서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50bp 인하도요 절반 이상을 우려했다가 의사록 보고 지금 50% 이하로 전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양적 축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몰입도 있게 계속해서 내용을 전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몰입도 있게 듣느라고 이제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뷰인데 아마도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께서 다소 난이도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중간에 짧게 이제 요약하자면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이제 시장에서 골드만삭스 뷰로도 이번에 CPI 지표를 보고 나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7회까지 전망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좀 긴축의 속도를 좀 가파르게 할 듯한 액션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투자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보기에는 연준이라는 그 조직이 워낙 절대적인 존재다 보니까 연준이 뭔가 5회할까 7회할까라고 하면 그대로 다 할 것 같지만 과거의 연준의 행보를 보면 사실 진짜 7번 금리 인상하겠다 진짜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면 너희 좀 아플 수 있으니까 나 7대 때릴 수도 있어 약간 긴장하고 있어야 돼 하고 실제로는 7대도 좀 덜 때린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뭐 5대 그렇죠. 아니면 4대 정도 때린다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네. 연준은 5번을 인상하고 7번을 인상한다는 코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이 스스로 그렇게 그렇죠. 놀라는 연준은 거죠. 연준은 예상보다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양적 긴축도 조기적으로 논의해봐야 된다라는 게 이번 불확실성의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 저 역시도 그분의 소름이 돋았는데 이러한 시장의 시장의 반응까지도 연준은 예상하고 코멘트를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소름 돋는 거죠. 네.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미리 경계감을 가지고 지나친 가격 과잉을 해소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조정이 연준 입장에 어느 정도 저렇게 시장이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코멘트가 나왔고 그걸 시장은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조금 낙관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지금 겁먹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이 좀 덜 서두를 수 있다 정도의 희망으로 보면 될까요? 약간 낙관적인가요? 아니요. 이게 막역한 표현을 쓸게요. 네. 쫄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 네. 왜냐하면 위기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판때기가 어떤 줄 알면 상대방의 다음 수가 뭔 줄 알면 그 사람의 벙커가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스케줄에 맞춰서 배팅 금액을 늘려서 판을 먹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지는 건데 네. 그 사람의 카드와 그 사람의 이 시드 머니들이 네. 우려스러워지면 제가 노름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저는 판을 알고 네. 가는 거는 제가 왜 쟤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되지? 저 요즘에 댓글 보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시장을 알고 대응을 하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오늘 같은 날 저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식을 버리고 아 위험을 잘 회피했어라는 일주일도 안 될 후회를 하는 일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핵심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슈를 다 알고 큰 그림을 만들어놔야 내가 자산 배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저번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에 맞는 색깔에 맞는 주식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아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게 좋은 게요. 네. 오늘 못하면 또 네. 월요일 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는데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 보여주시면 네 보여주실 거죠. 좌측이요. 회색선이 지금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을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경로예요. 그리고 노란색선은 그 중간값이 아니라 전망치의 상단이고 빨간색선은 전망치의 하단들이죠. 엄청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에요. 어떻게 될까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경로는 하락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3월부터일 거라고 전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끝에 레벨대들이 연준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2% 이상에 머물 거냐 3% 이상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경로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을 봐야 되겠죠. 뭐 유동성? 이건 이제 더 늘어나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수요 공급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급 같거든요. 네, 공급이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애정결핍이어서 네. 저를 안 봐주시면 제가 긴장합니다. 그 이런 거죠.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아졌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첫 번째 생산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 그렇죠. 중국이 생산의 정상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미국에 지금 재고가 없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해소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해소에 따라서
이제 물가의 상승 압력들이 완화돼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지금까지 프라이싱한 시장의 우려보다 조금 더 완화된 혹은 시장의 전망치 정도의 물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22페이지 좌측부터 보시면요. 차트를 보셔야 돼요. 남색선이 미국의 소매 재고입니다. 근데 요 시작점이 100이잖아요. 네. 요게 언제냐면 코로나 이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재고가 왔냐면 이전까지 왔네요. 네. 근데 이 재고를 뜯어보면요. 자동차가 비중이 되게 커요. 근데 자동차 재고가 이렇게 빠졌고 난 자동차. 자동차가 아닌 나머지 소비재들의 재고는 기존보다 20% 이상 확장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미국의 소매 판매보다 수입 증가율이 훨씬 높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산도 보시면 중국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춘절 이후에 리스타킹 사이클에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해왔는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인가 그래요. 그리고 운임의 정상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BDI라는 석탄 철강을 실어 나르는 철강석을 실어 나르는 운임 가격은 이렇게 빠졌는데 중국과 상해 컨테이너 가격은 위를 모르고 뚫어 갖고 있는데 중국도 이게 정상화 과정에 진행되게 되면 운임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저는 조심스러운데 저는 공급망 붕괴와 관련한 우려는 이미 연말에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는 이런 레벨이 있으면 저희는 증가율을 보는 거잖아요. 전월 대비가 전년 대비가 중요한데 이건 전년에 유가가 80불이었냐 60불이었냐에 따라서 지금의 80불과 60불이 플러스 증가율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증가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유가 물가가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전월 대비거든요. 저는 전월 대비의 상승의 압력은 2분기부터 확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저렇게 해놨으니까 그게 문제겠죠.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임금이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물가를 못 올렸잖아요. 판매 가격을. 이게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경쟁적으로 그게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은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끌고 갈 수 있는 유가나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는 가장 근원이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6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가 한두 달을 시차를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요 중간 사이에서 연준이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점에 정점을 좀 찍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5분 정도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지금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 보여요. 기업의 이익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차트만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인데 25페이지인데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가져가게 하는 가장 큰 변수는 지난 경험에서 보면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이 아니라 경기침체입니다. 경기침체가 주식시장을 약세장으로 가져가게 하는 가장 큰 변수예요. 이게 이제 기준점으로 경기 확장 구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확장을 유지했을 때 주식시장은 마이너스 증가율로 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이제 기준선 기준으로 일로 가면 이제 경기의 확장기인데 팬데믹 이후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IMF의 전망치로 보면 사실상 2024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미국 경기의 침체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니까요. 2023년까지 약세장을 끌고 갈 미국의 펀더멘탈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기 확장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경기 확장기에서는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생산을 확충하고 재고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투자를 늘리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이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계속 튀어오르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의 기계나 뭐 산업재 수주들은 계속 레벨업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GDP를 끌고 가는 게 재고 확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재고 확충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이익도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펀더멘탈적인 관점은 경기의 흐름과 이익을 보는 건데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을 약세장 진입이나 복원 못할 조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네. 시간 나오면 뒤에 것까지 한다 그랬는데 잘 안 되네.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네. G2의 분쟁이 심화되면 그걸 레버리지로 푸틴이 싸우는 거고 푸틴까지 심화되면 중동의 불안들이 확대되는 거고 이 불안은 공급망 붕괴에서 원자재 가격들이나 농산품 가격이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거고 이게 과거와는 좀 달라요. 과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주식 사야 되는 이슈죠. 근데 이건 부러뜨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제 결론은 그거죠. 이게 심화되는 시작점은 미국인데 미중 분쟁부터 해결돼야 되는 건데 미국이 이걸 더 심화시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거고 공급망 불안은 더 심화될 거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우리 정부보다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정치적인 판단에는 기회비용이 필요한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응하는데?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주식을 줄일 거예요. 그러면 완화될 것 같으니까 찌라시에 쪼줌하고 주식을 사요. 그거는 감이죠. 네. 저희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구조가 되면 수혜가 받는 자산의 비중을 12%까지 채워놨어요. 천연가스, 유가, 네.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농산품. 저희는 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 12%. 네. 근데 얘들이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고 강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고 재고가 타이트한 애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천연가스를 팔았어요. 왜 팔으셨어요? 심플해요. 농산품 같은 경우는 하루 2-3% 정도의 변동성도 큰 변동성인데 천연가스는 국면 전환에서 하루 두 자릿수 수익률의 변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넣었던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나스닥을 이기고 S&P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종목이나 테마에서 까먹어도 나머지 부분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안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계절적으로도 하방이 큰 구간인데 너무 큰 상승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내긴 시작했죠. 근데 뭐 이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위험이 되면 이 위험에서 베타가 높거나 위험에서 수혜를 보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을 넣고 가기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가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슈예요. 이번에 한번 다 짚어봤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바닥이 궁금하시거나 전체적인 커브나 이런 걸 하실 때는 지금 제 이야기를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겠죠. 그 이야기에서 균형을 잡고 주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시장을 잘 맞출게요 하고는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주가랑 금리를 결정하는 변수인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 회색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은 이익, 펀더멘탈인 거죠. 네. 근데 올해 1, 2, 3월에는 통화정책 정상화나 고용, 물가, 정세 불안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급격한 조정을 진행했던 장이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경제와 관련한 부분에 신뢰를 갖기가 어려웠죠. 근데 일단 코로나는 저는 3월을 정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선행해서 위험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구간이 2월 말쯤에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재정도 2월, 3월이 타결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와 이익에 대한 부분도 4, 5월이 되면 반대 방향성의 변화를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3, 4, 5 정도가 강해 보이진 않지만 시장을 복원하는 경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 3, 4, 5월에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지금은 충분히 매수 가능 영역에 들어갔으니 2, 3월에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자라는 게 이번 수장 전망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중요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네. 오늘 한계가 왔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요? 네. 터졌습니다. 제가 자료 저번에 공유 못 드렸는데 네네. 이번에 자료를 공유 드리고 뒷부분에 이제 저희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다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3% 게시판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회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네.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특히 저랑 다른 의견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가시면서 앞으로 2, 3주 정도 이런 위기에서 국면이 전환할 때 쟤는 저런 생각을 갖고 대응을 하는구나. 그게 나한테 맞는 게 있고 다를 게 있을 텐데 그걸 접목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뭐 네. 저는 진짜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네. 인플레이션부터 뭐 통화 정책까지 나 좀 다방면으로 좀 보면서 지금 저희가 쫄 필요가 없다. 뻥카에 속지 말자. 오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이 네, 조금 지체가 됐는데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석중 파트장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박석주 연구원님께서 또 다양한 고민을 나누셨고요. 저는 사실 오늘 위원님 브리핑 들으면서 관의 난수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관의 난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제 바다를 보고 나면 물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다는 표현인데 어떠한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넓고 깊게 보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보면 투자자별로 그 시장에 대해 바라본 관점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깊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넓게 보기도 하는데 위원님이야말로 그야말로 시장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넓고 깊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 고민들을 저에게 나눠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조정 역시도 다르지 않다. 여전히 매수의 기회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고민하는가 얼마나 더 깊이 고민하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의 무게인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의 참여자 중 한 명으로서 저희가 해야 될 고민을 대신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네, 2부 마감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듣고 와서 3부 전래현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3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